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던 배경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의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하락했었는데, 그 증권사에서 이제 관련돼가지고 수정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제 관련돼가지고 수정한다기보다는 목표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 대놓고, 아, 우리가, 분석을 잘못했어요. 증권사에서 분석을 잘못했습니다. 리포트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를 올렸다는 얘기 자체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어떻다? 아,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까지 전반적으로 적자전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짧은 3년 길면은 5에서 6년 동안 호황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발자국을 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일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 외국계 증권사에서 본인들이 조금 안 좋은 리포트를 내고 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가 다 떨어진 다음에 그대로서야 어떻게 한다? 목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죠. 어찌 보면 누가 보면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보유하신 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반대급부로 보게 되면은 신규로 접근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쩌다? 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현재 권에서 고점에 잡으셨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다? 현재는 손절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간다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0월 29일 나왔던 이슈죠. HBM3E 12단 주문 폭주에 토종 장비 업체 덩달아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SK하이닉스가 고회사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3E에 12단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새로운 공정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완성품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서 넘치는 수요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넥스틴 등 고급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장비 회사들도 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 공급망으로 진입할 기회를 얻으면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까지 덩달아 확장하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는 토종 반도체 장비사인 넥스틴의 3차원 즉 3D 검사 장비 한 대를 입고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HBM 공정에 3D 검사 장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알려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비는 HBM을 쌓기 전에 단일 DRAM들의 상태를 검사하는 기기다. 이 장비가 SK하이닉스에 필요한 것은 단일 DRAM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심화하고 있는 휨 현상 때문이다. SK하이닉스도 올 하반기부터 HBM3E의 8단에서 12단 제품으로 공정 전환을 시작했다. 8단 제품과 같은 조건에서 4단을 4단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단일 DRAM들을 더욱 얇게 갈아서 적중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휨 현상이다. 디램 두께가 얇아지면 웨이퍼를 칩으로 자르는 과정에서 더 많이 휘거나 불필요한 상처가 생긴다. 더욱이 KLA, 캠텍, 온투 이노베이션 등 세계적인 검사 장비 회사를 제치고 토종 장비를 활용한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16단 제품까지 활용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넥스틴의 기기를 유심히 평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쟁사들도 장비에 눈독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리더십이 커지면서 회사의 공급망 속에 있는 다양한 장비 회사들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HBM 라인에 TC 본드를 공급하는 동사는 SK하이닉스와의 끈끈한 관계에 힘입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으로 해외 거래선을 넓히고 있다.
한화정밀기에 역시 SK하이닉스와 긴밀하게 TC본도 하이브리드 본도 장비 개발을 협의하는 등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주다이다. 자, 여기에 내용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만 조금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주가 많이 떨어졌죠. 자, 그에 반해서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똑같은 반도체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각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표주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시장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외국인들은 현재 삼성전자 사고 판다는 거죠. 자, 외국인이 돈을 버는 걸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은 자, 삼성전자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누적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으로 현재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자, 동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대략 20%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합하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팔면은 코스피 주수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코스피 지수를 움직인다는 거죠.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선물, 옵션 등에 전반적으로 활용을 할 때 바로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고 팔면서 코스피 지수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선물 옵션 한다는 거죠. 파생상품을 활용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는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수를 움직이는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은 가중치 방식이 되겠고요. 가중치 방식이 되겠고 자, 외국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미국은 평균치 방식이 됐습니다. 뭐 애플, 뭐 아마존 그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S&P500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본다. 그러면은 거기서 20%가 변동성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 S&P500에서 뭐 애플, 아마존 이 종목은 상당히 시총이 크잖아요. 그런데 S&P500의 한 종목에 불과합니다. 즉 500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이다 보니까 자, 20%가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같은 경우는 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선물 옵션을 움직이는데 한 종목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5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 어떻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코스피 시장 종목수가 많잖아요. 거의 800개가 넘습니다. 900개 정도 되는데 900개 중에 한 종목에 불과하는데 900개 중에 현재 20% 포지션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장을 움직일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는 순수하게 반도체주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을 이번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주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동선은 아직 안 올랐던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거 보시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얘기하려면 저도 한 시간, 두 시간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오늘 4.0% 상승하면서 96,300원을 마감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 위치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은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바닥 한 번, 자, 두 번을 형성했습니다. 자, 기존에 어떻습니까? 기존에 주가 보일 때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한 번만 찍고 반등했다는 거죠. 한 번만 찍고 반등했다 다시 재발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쌍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현재는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는, 인식하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은 상승도 5파, 하락도 5파,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승도 5파동이 있습니다. 자, 하락 1파, 자, 반등 2파, 하락 3파, 반등 4파, 하락 5파까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의 마지막 끝마무리가 됐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과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현재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잡아서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13만원부터 14만 5천원과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대량거래 수반한
강한 상승이 나와야만이 상승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하지만 거기서 대란 걸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재발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에서 활용하는 거 보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거기서 일부 정리하실지 아니면 홀딩하실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매물대를 구간에서 대량거래 수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96,300원 구간에 마감하는데요. 1차장 때는 105,000원입니다. 2차장 때 11만원, 그 위에 13만원과 13만 5천원, 17만원, 19만원 구간에 있습니다. 19만원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9만원, 2차 지지대 85,000원, 89,000원, 그 다음에 75,000원과 63,000원, 6만원, 5만원, 35,000원 구간에 따른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매물대 구간에서 대량거래 수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면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93,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본 한달 동안 37만 2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금투는 최근에 사고 있고, 보험은 최근에 팔고 있고, 투신도 최근에 팔고 있고, 연기금 팔고 있고, 상업펀드 팔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사는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 현재 금투를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신정비율 같은 게 1.16%입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은 9조 3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게 되는데,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4조 원대이기 때문에 동사는 코스피 10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왜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 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지분율은 54.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국민연금은 5.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고, 동사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90억 원대에서 올해 6,000억 원대, 내년도 9,20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340억 원대에서 올해 2,500억 원대, 내년도 3,900억 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더불어 내실도 키워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당기 순이익은 작년 2,600억 원대에서 올해 2,300억 원대, 내년도 3,700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작년 대비 올해 실적 좋고,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 갈수록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업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2분기부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 영업이 110억 원대, 3분기 20억 원대, 4분기 180억 원대 영업이 나왔고요. 올해 1분기 287억 원 나왔습니다. 2분기 작년 112억 원 대비 올해 554억 원 실적 잘 나왔습니다. 3분기도 작년 29억 원 대비 올해 993억 원, 4분기도 작년에 184억 원 대비 올해 853억 원, 1분기도 올해 287억 원 대비 내년 1분기 450억 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매분기별로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는 20%대, 유보는 4,6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42%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 평균의 5에서 8% 대비 대략적으로 5배 이상 상당의 마진율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는 3,906원, BPS는 11,693원이 됐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3,906원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게 4,0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원. 10배면 4만원입니다. 현재는 PR 21배 수준입니다.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PR 30에서 35배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업이익률 42%대인데, 코로나 당시에 진단키트주들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40%대였습니다. 동사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42%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면 코로나19 당시에 진단키트주들이 현재 그 당시에 PR이 100배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PER 21배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고 있는 거, 적정주가 수준 30에서 35배 대비 현재 상당히 저평가로 보시면 됐습니다. 그럼 적정주가 수준 얼마냐? 내년도 예상 EPS 3,906원 곱하기 30에서 35배 구간이 적정주가 수준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반도체 장비에서 100%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사 자본금 변동액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상증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대상 회사는 반도체 제조 장비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종가 96,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처럼 기관이 핸들하고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10만 7천원대, 평균 매도단가 10만 3천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3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은 HBM3 12단 주문 폭주에 따라서 현재 국내 반도체 장비들이 도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0.9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5.9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11만 5천원, 2차는 14만 5천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8만 9천원, 2차는 7만 5천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미 반도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